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오늘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1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FC 서울의 베스트 11 골키퍼에 이상훈이 지킵니다. 수비 라인에는 이웅이와 박용우, 김동우, 미드필더에 차두리와 고광민, 오스마르, 고명진, 고요한까지 가세하고 있고요. 투톱에는 정조국과 박주영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골문에 유현인 선수가 지키고요. 수비 라인에 박대한과 이윤표, 요니치, 권한규, 미드필더 김진환과 김도혁, 조수철, 김대경, 그리고 박세직과 진성욱 선수가 공격 라인을 이끌겠습니다. 네. 자, 그대로 뭐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포메이션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이 나서는 FC 서울이고 인천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팀에서 주전으로 완전히 뛰는 선수들과 네, 이렇게 약간 자리를 못 잡고 시민 구단에서 자리를 잡는 선수들. 자, 이번에 박상수 인천에! 자, 여기서 슈팅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웅이까지 공격이 가담해 있고 박용호 선수도 박스 안쪽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왼발로 킥 준비하고 있는 고명진. 자, 달려들면서 왼발로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자, 헤딩! 아, 네. 위력이 떨어지면서 유현 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피스에서 지금 박용우 선수가 가세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일단 전반전도 약 13분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전 초반의 경기의 흐름은 일단 서울이 주도권을 잡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왼발로 문전으로 띄워주는 공. 네. 요니치의 머리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이어가는 고명진의 코너킥. 왼발로 가마차 올려줍니다. 문전에서 유현의 펀칭. 뒤쪽에 송단해고 있는 서울인데요. 다시 한번 문전으로 올라오는 네. 크로스는 길게 떨어지며 유현이 직접 처리합니다. 이윤표가 천천히 뒤쪽으로. 그래도 중앙에 뭐 김도혁, 조수철 이 선수들이 이번에 패스 미스가 나왔는데 정조국 공 살려놨다. 없는 실책이 나왔어요. 정조국 네. 전반 15분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팀워크가 순식간에 좀 무너진 상황인데 네. 어처구니 없는 김진환 선수의 백패스 미스. 네. 오늘 사실 모처럼 다시 수비형 미필더로 올라간 것이 결국 파근이 됐네요. 그렇죠. 머리를 쥐어싸고 있는데 뒤쪽으로 백패스가 힘이 떨어지면서 네. 정조국에게 오히려 어시스트가 되고 말았어요. 네. 정조국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투톱이 득점을 올려주면서 네. 감각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밥상을 깔아줬어요. 그렇죠. 네, 자, 바로 이 패스였는데 빗맞으면서 이 공을 정조국이 따냈습니다. 유현마저 제치고 가볍게 오른발로. 자, 이렇게 되면 정조국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첫 번째 골을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만들어냅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좋은 득점을 냈던 정조국이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임팩트를 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마음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골이 터졌습니다. 네. 인천의 결정적인 패스에서 김진환 선수에게 실책이 나오면서 그대로 정조국이 네. 이를 용납치 않았습니다. 지금 전형상 역삼각형 미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 번에 길게 연결. 네. 이번에도 유상원 선수가 네. 걷어낸다는 공이 뒷맞고 말았습니다. 김대경 요니치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왼발로 길게 반대 방향 헤딩으로 네, 완전한 찬스였어요. 직접 김진환. 슈팅으로 연결시켜봤습니다만 크게 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헤딩으로 떨고 나온 공. 자, 인천 쪽에 떨어졌네요. 자, 밀고 들어가는 인천 중앙에 공간이 열리는 왼발 슈팅 네. 바로 막힙니다. 결국은 뒤에서부터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공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 고광민이 가슴으로 볼을 떨고 놓고 밀고 들어갑니다. 1대1 상황에서 자, 좁혀 들어오는 고광민. 좋습니다. 내겨냈고요. 다시 한 번. 반대 방향. 이번에 유현의 펀치. 네. 인천의 김도혁이 자, 연결됐네요.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이번에는 유상훈의 네. 선방. 오히려 지금 역습포용했습니다. 네. 자, 2대1 연결시켜서 연결이 됐고 한 번에 무서워요. 앞쪽으로 길게 네. 찔러줍니다만 부심의 깃발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협적이었죠. 자, 파울을 얻으면서 프리킥으로 자 공을 멀리 보냈습니다만 두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전반전 45분 정조국이 오늘 경기 자신의 리그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이 진영을 바꿨습니다. 후반전 두심의 휘슬과 함께 인천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돌아나가는 이제 선수 봐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네. 선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역설 선수들. 박세직, 박대한이 준비합니다. 네. 박대한은 지나쳤고
박세직이 왼발로 문전으로 감아차는 공. 자 이번에는 네. 유상훈 펀치. 아 유상훈 키퍼 선방이에요. 네. 고광민이 네. 박주영에게. 자 조명진. 조명진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살짝 흘려준 거. 정적어 그대로 왼발로 꺾어준 공. 아 네. 모처럼 고명진 선수 좋은 공격 가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박주영 앞에서 차단이 됐고요. 정조국이 가세합니다. 네. 고광민 선수 측면에 살아있죠. 막산 쪽에 왼발 슈팅. 아, 네. 각도가 크게 벗어납니다. 정조국의 왼발. 괜찮습니다. 네. 네. 저런 슈팅들이 이제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도 자 센터볼 상황에서 고광민 선수가 빠르게 센터볼 위치로 가고 정조국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주면서 다시 고광민부터 시작이 돼서 네 정조국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정조국 네. 왼발에 걸렸는데. 각도가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서울의 역습이었는데 네. 이번에 정조국 선수 등에 맞고 말았어요. 자, 차두리. 하지만 전화이버 차두리가 달립니다.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앞쪽으로 연결. 고요한 방향을 살짝 돌려놨는데. 네, 정말 전을 만들어서 최고의 기회였는데요. 네. 네. 서울의 공격 왼쪽 측면에 고광민 한번 접고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데요. 뒤쪽으로 살짝 돌려놓고 고요한 이번에는 박용우. 네. 찔러주는 패스가 왼쪽 측면에 정조국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광민이 반대 방향. 아, 이게 터치가 네 너무 아쉽네요. 고요한도 천천히 이제 공격 라인에 가세하고 있는 FC 서울. 왼발로 감아차줍니다. 반대 방향 길게 가는 공. 유한의 펀치. 너무 강도도 약하고 네. 계속도 지금 높았어요. 고명진이 왼쪽 측면에 공간을 받습니다. 고광민 앞쪽이나 정조국. 오늘 정조국의 몸놀이 좋아요. 상당히 좋고 공간을 잘 찾아가는데 밀고 들어갑니다. 정조국!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네. 마지막에 요니치의 슬라이드 태클. 본인이 그냥 해결해버리려고 마지막 그대로까지 갔어요. 네. 정조국이 머리로 돌려놓습니다. 힐패스 다시 한번 정조국 연결. 박스 안쪽까지 중앙으로 연결. 힐패스! 그냥 때려도 되는데요, 정조국 선수. 너무 만들어갔네요.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두리. 반대 방향. 크로스 올라갔다. 이번에 피더스킥까지. 네. 기가 막힌 슈팅까지 한번 연결시켰던 정조국. 네. 반대 방향. 길게 떨어지는 코너킥. 오스마르 떨궈놓고. 자, 아쉽게 그대로 크로스바를 살짝 네. 넘기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킥과 전체적인 방향은 좋았죠? 네. 바 포스트. 정확한 타겟으로, 네,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일단. 김도혁과 케빈 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봐서는 지금 케빈 너 차기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도혁. 아, 그대로 슈팅 왼발! 벗어났네요. 어우, 허를 찔렀습니다. 왼쪽 측면에 김현성. 한번 접고. 앞쪽으로 밀어준 건 고요한. 박주영. 자, 슈팅 기회! 돌아서면서. 아, 지금 네. 받쳐주는 선수가 또 없었네요. 그냥. 차두리가 문전으로 올려들어 크로스는 김현성을 스쳐 지나갑니다. 네. 달립니다. 측면 다릅니다. 문전으로 올라가는 공 케빈이 있습니다만 먼저 한 발 앞서 공 따내고 있는 서울. 하지만 뒤쪽에서 자 왼쪽 이어가서 먼 거리 김도형. 네. 유상훈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달려 들어가는 오른발. 그대로 이번엔 유현 정면이네요. 네, 김현성. 박주영 선수와의 투톱 콤비가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오늘 경기 투톱 콤비 중에서 제일 심플하면서도 좋았습니다. 박주영이 헤딩으로 돌려놨고 달려 들어가던 김현성의 오른발 네. 슈팅. 자, 역시 공격수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조금씩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엽이 앞쪽에 좋습니다. 박주영. 네, 박주영 선수. 자, 요니치와 1대1인데요. 자, 한 번 접고 돌아 나오면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김현성. 다시 박주영. 아, 찬스요. 왼쪽에 고요한의 왼발. 아하, 네. 아, 박주영 선수 마지막 패스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이 됐는데. 네. 왼쪽 측면에서 이상혁이 킥을 준비합니다. 네. 반대쪽 바포스트가 이제 유력하죠. 달려 들어가면서 강하게 반대 방향. 네. 길게 떨어졌네요. 오스마르와 케빈의 헤딩 경합. 헤딩은 참 잘 떨고요. 네. 네, 케빈 선수. 케빈이 공을 따냈고 먼 거리 오른발 높게 땄습니다. 네. 한 방이 무서운 케빈 아닙니까? 네. 박용우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서 인천이 마지막 공격으로 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케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협적으로 지금 킥이 들어가면 실점 위기입니다. 본전으로 올라오는 자, 이 크로스가 네, 다행이에요. 이 이윤표가 밀폈습니다. 달려 들어갔는데 한 발 앞서서 유상원이 공을 쳐냈고 이와 동시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네. 14라운드 경기 FC 서울이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여 1대0의 승리를 거둬냅니다.